지난해 발생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졌는데요. 올 들어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 초 출시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석 달여 만에 3,800여 대가 팔렸습니다. 소형 SUV인 니로도 한 달여 만에 2,400대나 팔렸습니다. 두 차량은 친환경차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디젤차들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면서 디젤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불거진 폭스바겐의 뻥연비 사건 이후 정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디젤 차량을 지목하면서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하이브리드 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전만 해도 1월부터 4월까지 하이브리드 차의 누적 판매량은 만 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같은 기간 14,100여 대가 팔리며 판매량이 42%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친환경차 판매량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의 그 친환경성과 좋은 연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된 결과라고 보고요. 앞으로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이브리드 차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어 전기차 판매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